시흥시 장현지구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장현동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지식산업센터보다는 발음하기가 굉장히 편하네요. 자, 위치를 보시게 되면 서해선 시흥시청역 도보 3분 거리에 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12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자, 계약 면적은 33.64제곱미터, 실사용은 21.42제곱미터고요. 자, 준공년월일이 지난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보신다 하더라도 바로 볼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1억 2,8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자, 입지를 보실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소사원시장 시흥시청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상업지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장현지구 내에서 핵심 지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변을 보시게 되면 제3인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월판선과 또 신안산선, 그리고 소사원시선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예정된 지역 인근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주변에 배후 수요를 보신다면 매화산단, 테크노밸리, 그리고 안산 반월산단, 그리고 시흥시청역 주변에 행정타운이 있어서 많은 배후 수요 부분 자체가 풍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부터 말씀드렸지만 소사원시선은 미리 지금 현재 개통이 돼가지고 전철역을 통해가지고 시흥시청역에 도달할 수가 있고요. 향후 지금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8일날 착공식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한 2022년도에 착공이 예정인 월곶 판교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에 경기도권에서 트리플 역세권의 시흥에서의 중심 지역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흥시청역이 트리플 역세권이 되니까 복합 환승센터가 걸림 예정에 있고요. 문화시설과 환승센터, 그리고 주차장까지 겸비된 환승센터가 걸림 예정에 있는 개별 호재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의 모습을 보실 텐데요. 모든 어떤 옵션들이 풀옵션으로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가 모두 들어와서 생활하신다 하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건물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에서의 인접해 있는 126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또한 시흥시청과 수변공인이 조망이 가능하고 행정타운과 그리고 행정타운 중심의 풍부한 임대 수요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예상 매매가는 1억 2,800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가가 아니라 확정 임대가입니다. 현재 임대가 맞춰져 있고요. 확정. 월 보증금 3천에 35만 원에 현재 지금 임대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대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로 인해서 한8,500 정도가 대출이 가능하고요. 실투자금은 매매가에서 보증금 제하고 대출액 제했을 때 실투자금은 1,300만 원 정도만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장현동 트리플 역세권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소유자가 될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흥시 장현지구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다는 점,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